네, 시사정담 3인 3색 6월 12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국회 이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그 설명 때문에 오셨는데요. 그 아마 직선제위의 대통령에서 시정연설을 취임 후 가장 빨리 했지 않나 싶은데 그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인사청문회 2라운드 다 그러는데 지금 1라운드에서 K트리오 인준이 굉장히 지금 얽혀 있습니다. 이 복잡한 해법인데 문 대통령 지지도는 고공행진입니다. 이것도 같이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문 대통령 그 시정연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우선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야당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회에 그 가장 먼저 찾아와서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소통 관련 노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담회가 잡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또 불참할 정도로 오전에 이제 여야 원내 3당 대표들이 추경안 그 심의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그 항의하는 그거로 해가지고 대통령에게도 차담회에도 참석을 안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하는 차담회 그 부분에 그 아침에 이렇게 추경안 심사키로 이 원내 3당이 합의한 부분에 그 반발로 예. 거기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고 좀 협치 모드가 좀 조성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늘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아니게 돼버렸네요. 실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전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강경 노선을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여건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했던 처럼 이렇게 원내 3당 여야의 원내 자유한국당을 뺀 원내 3당이 이렇게 같이 이제 협의만 잘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에서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정 뭐 성공을 거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되는 대목입니다. 그 어쨌든 간에 원내 3대 추경 심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국회 처리에 일단 청신호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총리 임명 동의 처리 때와 비슷하게 됐다 이러는데 오늘 그 시정연설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 그리고 정부의 책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현 실업 대란을 이제 재난적인 경제 위기에 가깝다. 그리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소득 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보여주고 그래서 추경을 시급하게 해가지고 정부 공공부문에서부터 어쨌든 일자리를 만드는 그 노력을 보이겠다. 그런 게 이제 지금 오늘 대통령 연설의 기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은 한 15차례 정도 박수가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도 박수를 안 치고 좀 사늘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마 공무원 그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여야 간의 그 조절과 그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 추경이 이렇게 그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다 경제 위기를 이유를 들면서 추경안을 갖다가 했고 추경안은 한 번도 이렇게 그 부결 처리된 적이 없죠. 다 통과됐다고 이 그러더라고요.
추경 자체가 이렇게 국가가 이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부흥, 경기 부양의 어떤 효과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자체도 이제 재정의 부담이 크지 않다면은 하는 전제는 있지만은 경기 부양 효과들 때문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반기는 그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반기는 분위기인데 이번 상황은 좀 다르죠. SOC 투자가 전면 다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그렇게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주로 이제 일자리 추경이다 이렇게 이런 이제 명모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가 있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이제 정원이 되면 이것은 이렇게 올해만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차후년도 계속 그 우선 경직성 재정으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을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게 원래 추경이 증세라든가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이 없이 하는 추경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자리 늘리기라는 문제는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던 대선 공약 1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야당이 이제 그 끝까지 반대하기는 좀 명분도 없고 그동안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에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명분이나 그거 없이도 추경을 했고 또 그때는 재원 조달 문제도 상당히 좀 그 다른 방식으로 했다 이런 점에서는 크게 명분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일자리 문제를 국민 기본권이다 이렇게 그 규정을 하면서 이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요구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일자리, 소득, 혁신, 동반 성장 이러한 네 가지 어떤 그 네 바퀴의 어떤 국민 성장 부분을 갖다가 오늘 누누이 그 강조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어쨌든 간에 오늘 좀 이렇게 그 대통령 시정 연설을 통해서 또 각 당 그 대표들과 만남을 통해서 좀 청문회 1차 전국에 꼬인 게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었는데 좀 더 꼬였다 그럴까요? 뭐 어떻게 이 청와대에서 보고 있습니까? 뭐 전 지난 주말과 거의 비슷한 상황. 뭐 현재로서는 이게 해법이 생겨서 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추경 문제에 관해서 이제 네. 원내 3당,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3당이 네. 합의를 함으로써 추경은 다소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나왔고요. 그런데 인준 관련해서는 청문회 관련해서는 현재 뭐 꼬인 부분들이 실타래가 아직 풀리기는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이제 계속 설득하겠다. 뭐.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근데,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좀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더 안 좋아졌다. 예, 예. 예. 추경안 3당이 이제 그 처리를 그 논의를 합의를 했죠. 심의키로 협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 대통령 그 이 시정연설을 하거나 직후에 그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있었습니다. 그 의총에서 굉장히 이제 그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 보고도 무산시켰고 김희수 헌재 소장 그 청문 인준도 무산시키고 강경화 그 외무장관 마찬가지고 외교장관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이제 그 마감 날입니다. 그 인준 그 마감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이때까지 분위기는 이 청문 보고에 부적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의견을 붙여가지고 하지 않겠냐 이런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그 결국은 회의조차 열지를 못하게 한 거죠. 네. 그런 걸로 본다면 아마 김희수, 이 김상조 이쪽은 조금 그 풀리고 강경화 그 외교장관에게 집중하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세 사람 다가 오늘 다 무산 데모로 해가지고 상황이 뭐 여전히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빅딜설도 있었습니다. 그죠? 김상조, 김희수 인준 부분을 그 동의해 주는 대신에 강경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퇴라든지 이렇게
이 그런 조치를 취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여간에 지금 보면은 국회 인사청문회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거기서 지금 하고 있죠. 거기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고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에서 하고 있는데 정무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예, 예. 그 이진복 의원. 이진복 의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들이 회의 소집을 예, 안 하고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강경하게 보면은 민주당이 그 사회권을 갖다가 넘겨받아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이렇게 국회에서 협치는 둘째치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파국에 이르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서 좀 이렇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좀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보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금 80% 어떤 조사에서는 89% 고공행진입니다. 예. 리얼미터 오늘 조사가 이렇게 79% 이제 수준하고 지난주에 약간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폭폭 예. 반등하는 이런 흐름인데 사실 이렇게 국정 지지도 80%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이 민심을 이렇게 뭐 야당이 함부로 이렇게 거스르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맥락입니다.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가당한 이제 자기 존폐,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도 존폐가 위기가 있으니까 아예 강경 노선으로 치닫을 수 있지만은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당, 특히 국민당 같은 경우는 문 대표의 국정 지지도 부분들을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의사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정연설에서 좀 협치 모드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다를 수도 있다고 한 게 어제 그 김상곤 교육부 총리 겸 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안경환 법무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친문 인사 장관 발표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야 이 정면 돌파하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예측들이 돌았는데. 근데 이제 이 아시다시피 그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죠. 그리고 네. 송영무 전 해군 총장. 총장.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친문 인사다 이런 이제 그걸 하는 거는 조금은 그 대선 때 이분들이 이제 뭐 좀 그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어떤 그 시기에 어떤 그 이야기하던 친문 인사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김상곤 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당대표 선거 때 그 친문 쪽에서 밀던 그 추미애 대표하고 맞서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이제 그 실패한 그런 케이스로 물론 대선 때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고 도왔지만은 그렇게 본다면 이분들한테 무슨 이 골수 친문이다 이렇게 그걸 하는 거는 조금 국민들한테 프로파간다 하는 의미지 그렇게 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속도를 낼 것 같고 그러고 어떤 인사에 있어 가지고 야당의 그 눈치를 더 이상 안 보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그 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또 그 한쪽에서는 너무 이게 지금 인사가 지체되고 그 하니까 굉장히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우려나 불만이 있는 측도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로서는 양쪽 다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인사를 더 질질 끌거나 더 주지 않겠다는 그 입장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문별 그 개혁의 사령관으로서는 뭐 아주 이 탁월한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개혁에 김상곤 전 그 경기교육감 확실하게 그 교육개혁의 모습을 뭐 보여주리라. 그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수능이라든지 자사고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어떤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 인권위원장 출신으로서 이 그리고 서울 법대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검찰에도 그 제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 근위를 가지고서 하지 않을까. 예, 오늘 뭐 그 기자들 만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검찰총장도 이 현직 검사에만 그 너무 국한시키지 않겠다. 검찰총장 자격이 15년 이상 그 종사를 한 사람이면 되기 때문에 열어놓고 생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네요. 예, 예, 공수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저 이 국민 여론이니까 이 부분은 물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국회하고 이제 거기서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탈검찰 하겠다 법무부는 철저하게 뭐 그런 그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검찰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또 지금 조국 민정수석 이런 곡으로 오면서 만약에 검찰총장까지 이 지금 현직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오게 된다면 일대 어떤 그런 그 대변화가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 국방부도 지금 사드 문제니 그 방산 비리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장성수 축소니 이런 부분에서도 송영무 주 해군 참모총장이 상당히 그 국방부 경력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네, 본인을 해군 출신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부르든 안 부르든 근데 송영무 이 장관이 국방 장관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제일 지금 저 그 한 거는 육사 출신들 또 육군 쪽에 그 장성들 바로 이제 지금 이 국방 개혁 플랜이라는 것이 육군을 축소하고. 또 육군의 어떤 그런 보직 그 장성들의 자리를 줄이고 해군이나 공군을 그 육성한다 이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 차관이 또 그걸 입안하고 이때까지 쭉 그걸 해왔던 서주석 차관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할 때도 그 셀프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카메라를 끄고 그 대변인이 이야기했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의 그 음주 부분, 음주운전, 그리고 그 송영부 국방부 장관의 그 위장전입니다. 예, 주민등록법 네. 위반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인사검증 때 이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제 드러나고 이제 검증을 거치면서 봐야 될 부분인데 청와대로서는 이렇게 뭐 지난번에 이제 위장 전입 관련해서는 기준을 줬죠. 2005년인가 2006년부터 이렇게 이후 이전 부분들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좀 이렇게 검증 기준을 완화하겠다. 뭐 전체적인 검증 아직 청와대나든가 국가 장관위에서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존에 언급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큰 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내미인 것 같습니다. 조대엽 그 후보자의 그 음주운전은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게 뭐 어떤 정도로 중하냐 단순하게 이렇게 뭐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에서 이 전번에 학생들이 이제 그 퇴학이 돼가지고 그걸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술을 마시고 이제 운전을 했던 그런 문제였는데 그 본인이 이제 가정을 오늘 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국민들의 뭐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인데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문회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자 마지막은 그 자유한국당의 자발적 왕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7.3 전당대회 그를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강경 입장을 선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게 그때까지도 지금 이렇게 한참 남았는데, 예, 계속 이 기조로 갈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지난 정권도 그렇고, 지지난 정권도 그렇고, 협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 레토릭이었지. 실제 양대 정당이 이렇게 힘으로서 이렇게 국민 여론을 가지고 밀고 당기다가 이렇게
하는 접점을 찾은 거였거든요. 이게 협치 자체는 지금 또 레토릭이라 보고 올해 한국당에서는 자기 힘으로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얼미터 조사도 이렇게 조금 상승해서 이제 10%대로 넘었지만은 10% 미만대의 지지율을 가지고는 어떠한 접점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됐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당 내부에 이제 자칫 잘못 가면은 사쿠라란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 내부에서도 자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강경 노선을 계속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의 어떤 기존의 어떤 입장들을 쉽게 누그러뜨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 전당대에 그 홍준표 그 전 대통령 후보가 그 출마를 선언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까? 예. 출마한다는 그 분위기고요. 원유철 예. 의원이 그 하고 그다음 신상진 의원도 이렇게 출마를 해서 아마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해야 대여 관계가 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점이 이제 지금 또 이 부분이 이제 단순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른정당 경우에도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강경 기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청와대나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죠. 근데 문제는 이 협치가 뭐 네트워크이다 그러지만은 그 지금 정부나 어떤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초반에 그렇게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하듯이 일방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모습은 정말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뭔가를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를 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 가고 싶은데 사실 이게 저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더군다나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전선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오늘 뭘 했는가 하면 의총 끝나고 또 그 의총에서 그 언론 그 장악 기도 저지 그걸 해가지고 KBS하고 지금 MBC 사장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BC 김장겸이라든가 KBS 고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 그 자체 언론사 내에 어떤 노조들도 굉장히 그걸 하고 국민들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은 과거에 MB 시절에 정영주 사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엄기영 사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냈던 그게 있죠. 근데 이게 이걸 지금 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 자기들이 결사적으로 이 두 사람을 지키겠다. 근데 그거 그런 것까지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나서야 되는지 그 좀 이 자꾸 이렇게 넓혀가면 이 정부 여당으로서도 선택할 수 있는 거기에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 그 점이 우려되고 자유한국당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지금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 대선 때 그 보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강경한 보수의 어떤 그 처지를 갖다가 대변하고 그런 메시지를 그 홍준표 후보가 주도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2위를 하고 24%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그 정말 어떤 균형 잡힌 어떤 그 이 한 축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40% 정도의 어떤 이 지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럴 때 이 당내에서도 어떤 새로운 어떤 보수의 가치와 노선 그리고 그 지지세의 확장책 부분들이 동시에 마련돼야 된다. 이런 그 여론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전국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강한 야당을 표명하면서 어떤 대여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이 눈높이 선택에 맞는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순이 그 보면서 이렇게 이 본인들의 어떤 앞으로 메시지와 행보를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